지난 16일 임시로 40%의 대폭락을 기록한 비트코인이지만 꿈의 통화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는 부풀어갈 뿐이다. 그러나 그런 암호화폐가 조만간 인류에게 송곳니를 드러낼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이 나왔다.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 21자가 보도했다. 유튜브 채널 UFO Today에 따르면 무려 가상통화는 악의적인 AI가 창조한 인류를 노예화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다. 비트코인 코드,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가 이렇게 완벽한 것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코드를 만든 것이 아닌 것은 아닐까, 오히려 매우 선진적인 AI가 만든 것이 아닐까? UFO Today.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는 지금도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 제작자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인물이 실존 여부조차 모르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인물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자칭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인이 발언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진 집단인 것인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블록체인을 개발한 목적 그리고 정체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AI설도 그렇게 기이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해외 게시판 레딧 사용자가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다. AI가 암호화폐를 얻는 이유는 아이작 아시모프 로봇의 3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권력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제1조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미쳐서는 안 된다. 제2조 로봇은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주어진 명령이 제1조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로봇은 위 제1조 및 제2조에 반할 우려가 없는 한 자기를 지켜야 한다.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AI가 인간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제1조에 위배되고 인간을 지배할 의도를 인간 측에 알려진다면 제2조에 의해 제지되어 버릴 것이다. 그들은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알리지 않고 인간을 제어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이를 위해 가상통화를 만든다면 이것은 상당한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아무도 AI 위 존재를 지적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하나인 이더리움에는 그 음모일가인 록펠러 가문이 참여하는 것을 잊지 말라. 록펠러 가문은 비밀결사 일루미나티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대다수의 인류를 노예화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 NWO를 노리고 있다. 가상화폐의 등장도 그들의 계획 중 하나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물론 블록체인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인간의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기술을 사용하여 전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인간인지도 모른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